안녕하세요. 이지 세무사입니다.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20가지로 만들어서 강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사장님들께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뭔지,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이제 신고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신고 기한을 잘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가산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체킹하셔서 이제 기한 내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점 사장님들께서 이제 가장 많이 부딪히시는 세목은 아마도 부가가치세와 이제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이실 겁니다. 원천세는 부가가치세에 비해서 이제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 크지 않지만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강의 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제 뭔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세율은 부가가치세 세율은 10%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매출하는 세액에서 이제 매입하는 세액에 이제 차감을 하게 되면은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 납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세율은 10%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와는 다르게 음식점 부가율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일반 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과세자는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신고 기간이 이제 똑같지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거를 이제 일기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고,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를 이제 2기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걸 4월 25일까지,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한 걸 7월 25일까지, 그 7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걸 10월 25일까지,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거를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를 하지만 개인 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예정 고지라는 게 있습니다. 나라에서 고지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 고지가 되냐면 이제 개인 사업자는 4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가 되고, 또 10월 25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고지되는 세액은 어떤 세액이냐면, 직전 기해에 내가 납부한 세금의 50%가 고지가 됩니다. 근데 예정 고지에 대해서 이제 고지가 날라오면, 이제 이거를 꼭 납부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사장님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이제 불성실 가산세가 있기 때문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 납부하신 그 금액은 내가 확정 신고를 할때 이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이제 신고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과세 기간을 1년으로 두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이제 하시기 전에 매출액을 먼저 판단을 하셔서 다음 연도에 내가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지 않을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일반 과세자를 변경이 된다고 하면은 간이 과세자 지위에 있었던 과세 기간에 대해서 간이 과세자로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상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지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